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104회기 부총회장 후보자 소견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교단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설립 21주년을 맞았습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다음 세대 기획에서는 새벽을 깨우는 다음 세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새벽의 영성을 바탕으로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104회기를 이끌어갈 부총회장 후보자의 서울 수도권 지역 소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목사와 장로 부총회장이 모두 단일 후보로 나섰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104회기 부총회장 후보자 서울 수도권 지역 소견 발표회가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전주 동신교회 신정호 목사가 후보로 나섰으며 장로 부총회장에는 서울 영락교회 김순미 장로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견 발표에 나선 목사 부총회장 후보 신정호 목사는 회복과 화해에 초점을 두고 평화롭고 성숙한 총회를 만들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 목사는 집중해야 할 총회 현안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과 평화 통일 준비, 총회 기구 개혁과 목회자 연금 안정화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5회기 때는 8개 부서가 5개로 축소되는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안정되게 총회를 이끌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문제도 잘 조절하겠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 김순미 장로는 첫 여성 부총회장으로서 섬김의 정신으로 선한 협력자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 장로는 종교차별 금지, 동성애, 안티기독교 세력 대응과 교회 혁신 정책 개발 등을 통해 한국교회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한국교회를 향한 거짓 뉴스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두 후보는 총회의 대사회적 이미지 쇄신을 위해 윤리강령 제정을 통한 자정운동, 공익 차원의 사역 홍보 등에 노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 실현과 기독교 교육의 활성화, 여성 목회자 사역 확대 노력에 적극 협력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특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교회 목사직 되물림 해결 방안으로는 총회가 정한 법안에서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월 9일 제주에서 마지막 소견 발표회를 진행하며 후보들은 오는 9월 23일부터 열리는 총회에서 선출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설립 21주년을 맞은 가운데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윤열 통신원입니다. 필리핀의 한인교회로 여러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온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올해는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의 예배처소 건물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곳입니다. 현재는 교회 인근의 쇼핑몰내 극장에서 한 달째 임시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중에 교회 설립 21주년 감사 예배가 극장에서 드려졌습니다. 이제 이 어려움이 속히 끝나고 어느 누구나 마음대로 마음껏 교회를 출입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은혜 받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교회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은 올해 초부터 교회의 건물주가 자신이 고용한 직원에게 불합리한 지시를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성도들의 건물 출입을 까다롭게 해 예배를 지연시키고 성도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합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불합리한 일들로 성도들이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일을 통해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으로 생각이 들어요. 저희 청년들도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 교회 어른분들께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시는 것을 보고 저희도 다음 세대의 주자로서 더욱 열심히 강건하게 나아가야겠다 그렇고 합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닐라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지금의 어려움을 지혜롭고 감사함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립 21주년을 기점으로 마닐라 새생명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다시금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교민사회 중심교회라고 너무 교만했었던 것 같고 또 기도하는 죄를 소홀히 한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을 일깨워주셔서 이번 21주년 설립 예배가 오히려 작년이나 재작년의 설립 감사 예배보다 훨씬 더 감사한 그런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살피는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져 다시금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마카티에서 CTS 뉴스 윤유열입니다. 다음 세대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어른들도 하기 힘든 새벽 기도를 주일학교 아이들이 90% 가까이 참석하는 교회가 있어서 화제인데요. 이 교회 주일학교들은 새벽 기도를 통해 영성을 회복하고 부모 세대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동탄 신도시. 새벽 어둠이 내려앉으면 고요함을 뚫고 움직이는 발걸음들. 동탄 시온교회 새벽 기도 현장입니다. 예배가 더욱 특별한 것은 예배당을 채운 아이들 때문입니다. 갓난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음 세대로 꽉 찬 새벽 기도. 아이들에게 새벽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신앙의 추억을 좀 남겨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호소를 많이 했고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애들 데리고 교회 나오게 되고 애들도 나오는 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애들이 막 굉장히 사모해요. 담임 목사의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성도들과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는 새벽 예배. 특히 매월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월상 예배는 다음 세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씀 암송과 특송 등을 통해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부모를 보며 신앙을 배워갑니다. 월마다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그때 가서 이 달도 저희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나간 적 있어요. 가족끼리 가면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부모님하고 기도드리고 그래서 좋아요. 힘들긴 하지만 힘들기보다는 기쁨이 먼저인 것 같아요. 찬양도 즐겁고 그리고 예배할 때도 예배 듣는 것도 재밌고 하나님 만나는 거 좋아요. 매년 가을이면 진행되는 새벽기도 총진군. 800명의 다음 세대 중 90% 이상이 참석합니다. 새벽기도의 영성을 이어가는 주일 예배에서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 훈련된 기도의 습관은 아이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됐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의 새벽 기도가 부모들의 신앙에까지 도전을 줄 정도가 됐습니다. 엄마 나 새벽 기도 나도 가고 싶어. 그래서 저는 하루 이틀 정도 나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총진군 기간 내내 아이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 나가고 싶다고 했고 그리고 제가 깨웠을 때 정말 작은 목소리로 깨웠는데 정말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21일 동안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 부모 세대의 믿음과 영성을 배우는 동탄시온교회 아이들. 새벽의 영성으로 한국교회의 희망을 꿈꾸는 다음 세대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종료를 지지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논평에서 지소미아는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강화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일본의 군사주의 확장을 지원해 한반도 분단 고착과 동북아시아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보복 조치에 맞대응해 지소미아를 영구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일 양국은 군사력에 의존하는 패권적 협력 관계를 지향하고 상호 신뢰와 공동 번영에 근거한 동북아시아 평화 공존의 새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은실 전 볼리비아 선교사의 아들인 정치현 박사가 볼리비아 대선에 출마합니다. 대선에 출마하려던 하임에 파스 자모라 전 대통령이 갑자기 암에 걸리면서 정 박사를 후보로 지명했고 기독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은실 선교사는 정 박사가 원래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던 사람은 아니었다며 고민을 거듭하다가 볼리비아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선거에 뛰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현 박사는 볼리비아에는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기독교 정신이 필요하다며 이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박사는 볼리비아 역사상 두 번째 아시아 출신 대통령 후보로 대선은 오는 10월 20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수학을 쉽게 이해하고 수학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횡단수학 영성캠프가 오병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솔로몬 에듀 주최로 열린 이번 캠프는 서울 경기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교회 학습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캠프에서 솔로몬 에듀 횡단수학 남운기 대표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학생이 수능 적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토론하며 수학의 개념 정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각 교회들이 솔로몬 횡단수학 프로그램을 복음전도 사역에 접목시켜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영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습니다. 청년사역단체인 청년신학아카데미가 실천성경해석학 집중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나흘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국제성서유니온 성경읽기 사역책임자였던 폴린 호가스 박사를 비롯해 한일장신대학교 이종록 교수와 총신대학교 신국원 명예교수 등이 강의했습니다. 폴린 호가스 박사는 기계적인 성경 읽기에서 벗어나 지금의 시대와 상황에서 본문을 읽고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기독교 업체 네 곳을 소개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인앤아웃 버거와 골든 에그스를 비롯해 포에버 21과 쿡아웃을 기독교 업체로 소개하면서 요한복음과 잠언, 시편 등 성경 구절을 제품에 새겨넣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쿡아웃 이사인 앨런 브룩스는 가정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며 컵과 가방에 성경 구절을 새겨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가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자를 주제로 제7차 다민족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뉴욕 프라미스 교회 허연행 목사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로마 선교의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를 뉴욕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열린 2부 찬양제에서는 뉴욕에 살고 있는 자메이카와 러시아, 중국과 한국 등 다민족으로 구성된 9개 팀이 참여해 각 나라의 언어로 찬양을 선보였으며 한국 고전 무용과 카리브의 전통 타악기 밴드의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일산 큰빛교회가 창립 14주년을 기념해 제3회 큰빛 셀라처치 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일산 큰빛교회 김종철 담임 목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다듬어지는 훈련을 통해 연단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치 스테이 첫날 행사에서는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바자회를 진행했으며 10개 구역 성도들의 구역별 찬양 페스티벌 경연과 함께 조이 청년 찬양단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복음과 선교를 위한 기도회도 마련됐습니다. 밤새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많지 않은데 특히 찬양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찬양 속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찬양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춤추며 다윗과 같이 찬양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고 또 말씀도 깊게 함께 나누고 또 이제 함께 그 나눔의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지고 옵니다. 우리 또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요. 제가 또 그 몰랐던 우리 그 회원분들의 생각도 알게 되고 서로 그 소통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인권 세우기 운동본부와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 모임이 주관하는 제4회 인천 동성애대책 아카데미가 하늘꿈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하늘꿈교회 신용대 목사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자신을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며 거룩한 부르짖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아이미니스트리 박진권 선교사와 염한섭 원장, 길원평 교수가 강사로 나서 탈동성애에 대한 간증과 동성애로 인한 보건적,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오는 31일 인천 지역에서 열리는 제2회 퀴어 축제를 앞두고 인천교계와 시민단체는 퀴어 축제가 열리는 부평역 광장에서 반대 연합 집회를 열어 동성애의 실상을 밝히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일 계획입니다. 학교법인 나사렛 학원 이사장 이취임 예식이 나사렛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취임 예식에서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한 천안성문교회 임용화 목사는 하나님은 사람을 쓰되 항상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고 전했습니다. 나사렛 학원 13대 이사장에 취임한 안중교회 윤문기 목사는 감사함과 책임감이라는 두 마음이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인재들을 세워내는 데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험생의 급감,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어려움은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을까. 나사렛 대학도 그런 면에서 본질로 돌아가자 구호를 가지고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내는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이 국가 앞에 쓰임받는 그런 대학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주노회 유지재단 이사장 이취임 예식이 서귀포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예장통합제주노회장 박영조 목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날 때는 그에 따른 고난도 함께 온다며 복음에 합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청지기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제주중문교회 오공익 목사는 이날 이임사를 통해 임기 동안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12대 신임 이사장에는 서귀포제일교회 조학봉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 청주 서지방 2019 연합성회가 청주 좋은교회에 열렸습니다. 기감 충북연회 청주 서지방에 소속된 30개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지방 감리사 김종훈 목사는 청주 서지방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말씀이 열매 맺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연합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라면 모두 존귀하게 여기신다며 자격을 묻지 않고 어떤 차별도 없이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 기장 충북노회 선교대회가 우암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과 함께라는 표어로 열린 선교대회에서 대회장 이충진 목사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거룩한 헌신에 도전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서울은혜교회 정순출 목사는 마음의 문이 열리면 믿음이 들어오고 기쁨이 넘치며 두려움은 떠나가고 담대해진다고 전했습니다. 또 담대함은 곧 신앙의 확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원 세안교회가 한여름밤에 이열치열 부흥회를 진행했습니다. 세안교회 주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부흥집회에서 첫날 강사로 나선 성락교회 지영은 목사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며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5일부터 나흘 동안 열린 세안교회 이열치열 부흥회에는 수정교회 이성준 목사가 주님을 갈망하는 복, 그리고 세안교회 주진 목사가 다시 가슴이 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삶에 적용하면서 다양한 각도로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들과 다음 세대 청년들이 흥겹게 들을 수 있는 찬양 싱글 앨범을 소개해드립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삶이 되도록 돕는 책, 요한복음, 삶으로 읽다입니다. 책은 저자인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가 요한복음을 묵상한 내용으로
요한복음에 대한 해설과 신앙적인 권면 등이 담겼습니다. 각 장의 끝에는 본문 내용을 정리하고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이어져 독자들의 신앙생활과 묵상을 돕고 있습니다. 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존재로 삼을 때 말씀이 진정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며 말씀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읽거나 듣는 자의 결단이라고 강조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결단을 돕는 책, 요한이 경험한 복음을 이 시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리나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창세기,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민경구 교수의 다시 읽는 창세기입니다. 책은 다양한 각도에서 창세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히브리 성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장 처음과 끝에 한눈에 보기와 마무리하기를 넣어 본문 이해를 돕고 있으며 관련 그림과 지도도 삽입됐습니다. 각장마다 토의를 위한 질문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술되는 시대가 아닌 서술하는 시대의 관점에서 창세기 본문을 해석하고자 했다는 민 교수. 창세기에 대한 이해는 물론 현재에 적용 가능한 교훈들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다음 세대와 대중들이 부담없이 흥겹게 접할 수 있는 찬양사역자 조이시스의 새로운 싱글 앨범 Fly Again입니다. 첫 미니 앨범 발매 후 2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싱글 Fly Again은 트렌디한 스타일의 찬양곡으로 문바톤 리듬과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곡에는 음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최요한 음악감독이 전체 프로듀싱과 음악감독, 작곡, 편곡을 맡았으며 정재필 기타리스트와 믹스 엔지니어 알란 포스터 등 실력파 뮤지션들이 함께했습니다. 작사에는 조이시스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조이시스는 빛과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절망하지 말고 날아오르자는 뜻으로 작사했다며 이 찬양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길 바란다고 고백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일관계 악화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자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일본 선교와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한일 관계가 더더욱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영시를 기해서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제 시행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뭐 이런 어떤 그 악화된 분위기 속에서 사회 여러 곳에서도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어떤 점이 좀 우려되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십시오. 우리나라 국내법 또는 국내 정서법으로는 아무리 많은 배상을 받고 아무리 많은 사과를 받는다 하더라도 예. 이 민족에 깊게 드리워진 상처나 골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겠죠. 예. 그러나 냉혹한 국제 질서법을 따라 볼 때는 네. 정말 우리나라 전체의 국익과 또 교회 성도들의 또 유익을 위해서 두 나라가 파국으로 장기화되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때에 누군가가 말려주고 중재자의 역할을 해줘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그것은 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양국 간의 교회와 성도들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올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전에 네. 목사님께서 한중일 이 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설교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또 이 내용을 담은 신간 서적도 발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의 기이한 빛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도 중화사상 그 화라는 것이 그 화려하다, 빛난다는 것이고 일본도 태양, 밝음이고 또 우리 민족도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밝음을, 빛을 숭상하는 한결에 또 한박, 또 한민족 이런 모든 그 사상 속에 이 빛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네. 다 이제 이 세 나라가 빛이라는 데서 공통분모를 찾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러한 때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기이한 빛 이것은 세상의 빛이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의 비전으로 그 정신적인 그 영광의 빛으로 인도해가는 것이 한중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몫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뭐 태극기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 또 남쪽으로는 일본과 좀 떨어져 있지만 미국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이 중간에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인가. 네. 우리가 정말 지혜롭지 않으면은 이 4대 강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이제 한중일 동북아 3국 관계가 또 이제 앞으로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사람의 네. 생각이 아니라 이제 우리 믿음으로 또 우리 예수님의 뜻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동북아 3국 관계가 가야 될지 그 지향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사실은 지금 돌파구가 보이지 않지요. 예. 한일 관계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또 4대 강국의 이 어떤 강력한 힘의 경쟁에서도 한치 앞을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불과 얼마 전에 또 우리 독도 상공에서 뭐 서른 대가 넘는 여러 나라들의 전투기가 대치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네. 이것은 이제 힘의 균형 또 질서를 재조정하는 그러한 필요를 지금 요청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한국교회와 이 한반도 전체가 큰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우리 이 시험을 잘 풀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할 길이 있다고 돌파구가 있고 해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빛의 지혜를 받음으로 이 암울한 때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때에 돌파구를 열어야 되고 특별히 약 100여 년 전에 1904년에 그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또 성도들 앞에 3년 동안 통회 자복하며 선교사 된 자신들의 죄를 먼저 회개하면서 그게 네. 1907년에 평양 대붕으로 이어지고 또 1906년에 호머 허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이 두 분 다 모두 그 시절에 나라 거의 망해갈 때 어두울 때에 한국은 비록 지금은 힘든 시대지만 장차 세계를 밝힐 정신적인 강국 특별히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정신 강국이 될 것을 그 절망 속에 그 영적 거장들이 빛을 선포했거든요. 우리는 그 선교사들에게 빚진 심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서 돌파구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좀 화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취지의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헤세드 아시아포 재팬 어떤 네, 행사인가요?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헤세드라는 네.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시아를 축복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러나 가장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선진국인 일본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섬김으로 아시아 선교 특별히 열방 선교에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세계적인 강국인 일본과 연합해서 그 물꼬를 연다면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네. 그것을 위해서 모든 한일 간의 선교 교회 자원들을 연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래서 일종의 선교 학술 예술 문화 교류의 엑스포와 같은 이런 장을 감히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제 일해라 보니까 뭐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번에 일본의 세계적인 중견 탤런트인 미사와 신고시라든지 히데오 코보리 같은 피아니스트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무대를 만들어 드리니까 이분들이 자신의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하여 이 재능을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열매들도 맺히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려고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 행사가 이제 끝이 났고 많은 또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었는데 네네. 앞으로 또 이제 헤세드 아시아포 재팬 어떤 좀 기대를 가지고 또 하실 예정인지 궁금하거든요. 이번에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과 성도들 또 목사님, 선교사님 약 200여 분이 모였습니다. 예. 이구동성으로 이게 참 너무 일본 선교가 힘든데 세임과 격려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 주신 사명이 뚜렷해지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그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경직 목사님 정도 되는 예. 93세 된 어르신이 그 60년 가까이 계속 한국을 방문해서 사죄를 하고 또 우리가 그 사죄에 화답하면서 우리도 좀 더 고차원적인 의미에서 원수 같은 가까운 일본 나라를 진심으로 아버지의 헤세드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같이 연합하면서 그래서 그때 참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 같고 위축된 좀 응어러진 그런 일본 선교 특별히 세계 선교의 돌파구가 조금씩 열려지기를 저희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것도 충분히 우려할 부분이지만 사실도 더 염려되는 게 일본 선교가 위축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좀 역할을 해야 할까요? 세상 정부나 또 세상 나라들의 지도자들은 그때그때 또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이해관계를 따라서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또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천국의 비전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 또 예수 십자가의 정신은 물론 그냥 순진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지혜와 지식을 따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내는 이 사명이 화목의 직분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얄밉고 때로는 왼수 같은 가까운 나라 이웃 일본은 우리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는 큰 숙제를 주셨다. 근데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주셨다. 우리가 이 숙제를 잘 풀어내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고 이것은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일본 선교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족과 교회는 한국교회 한국 민족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숙제를 우리가 잘 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살짝 바꿔서요. 글로리아 인터내셔널도 이제 같이 이끌어가고 계신데 이 어떤 네. 단체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가 너무 이제 교회, 우리 교회 또는 우리 국내 문제에 너무 이렇게 몰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까 그 빛이라 그랬잖아요. 영광스러운 그 기이한 빛을 따라서 소위 이제 킹덤의 비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빛을 밝히는 이런 의미에서 글로리아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리더들과 연합하고 같이 공조해서 특별히 일본을 돕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항이 뭐 자그마한 도시고 또 변방이지만 또 변방에서 열방으로 또 골방에서 세계 만방으로 이것이 성도와 교회에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글로리아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 지금 계속해서 국제적인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을 연합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앞에 놓인 이제 시대적인 과제가 있다면 통일일 텐데요. 네네.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좀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분명히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뭐 젊은 세대들이나 어떤 일부 사람들은 이대로 분단을 이루자 그러지만 분명히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0절은 모든 만물 거기에는 남과 북도 포함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정해놓으신 확정적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반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이것은 어정쩡한 그러한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숙제로 너희들이 정말 남과 북의 이 골 깊은 상처와 형제지간에 원수된 것을 일본 이 민족을 이 큰 민족을 너희들이
진짜 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숙제를 우리가 잘 감당해낸다면 아마 통일도 이 일본 선교, 일본과의 화목의 길을 여는 비전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처치 글로리가 아니라 킹덤 글로리. 제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뭐 부족하지만 생각하는 과제는 교회 성장도 중요하지만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해가는 것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눈떠야 될 사명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한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뭐 경제도 너무 힘들고 교회도 위축되고 다음 세대도 어려운데 고린도 전서 9장 14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더 화가 임하고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큰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데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진짜 자신의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는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이 사명에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생명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스피릿으로 돌파구를 열어간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국교회와 이 나라 전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 복음의 명령에 순종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9월 1일에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2일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전남과 경상도 제주도에는 3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